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전문점 뺨치는, 자, 코다리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베리고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코다리찜을 만들기 전에, 자, 부재료 무부터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 두께는 한 1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산 코다리는 보기 힘들고, 다 수입 러시아산, 자, 코다리가 많은데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자,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코다리 조림에는 자 무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솔직하게 자 무를 좀 넉넉하게 넣고 밑에다 좀 깔아주시면 나중에 밥 드실 때 무하고 썩썩 비벼서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몸에 좋은 양파는 자 100g 자 2분의 1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파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많이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요. 찌개 요리나 국물 요리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향신채소 대파는 50g 정도만 계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싸하면서도 매운맛이 있고, 자, 식욕을 내주는 청양고추는, 자, 작은 거로 갖다 두개 정도만, 자,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코다리가 어제 밤새 물건 넣어갖고 피곤한 상태에서 제가 좀 다듬어 봤습니다. 자, 내장을 뺀 명태를 반 건조시킨 것을 코다리라고 하는데 지방 함량이 낮고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아주 맛있는 코다리예요. 자, 일단 뭐 안에 있는 지느러미와 머리, 대가리는 이렇게 잘라갖고 아가미 부위도 자, 띄워주시고요. 살 많은 쪽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핏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지 잡내가 안 나요. 자, 코다리를 토막을 낼 건데요. 저는 절반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잘하게 잘라버리면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다 부스러져 버릴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절반만 잘라갖고, 자, 보기 좋게 자,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미표 백물엿은 3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백설탕도 자, 12g 정도만 한 스푼 자,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부천표 몽고 진간장도 35g 정도만 계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 깔린 자, 물엿과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섞어줘 가시면서 자, 2차 양념 화성전 까나리액젓도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코다리 조림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생강 분말가루를 2g 정도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생강 분말가루가 없으면 간생강 넣으세요. 자, 간마늘도 20g 정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롯데표 미림이에요. 자, 20g 정도만 넣어서 완전한 잡내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다리 조림에 좀 풍미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자, 혼다시는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 비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얼큰한 맛과 색감을 좀 좋게 내주기 위해서 중간분 고춧가루는 24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고요. 식용유예요. 자, 14g 정도만 넣었고 나중에 졸였을 때 반질반질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자, 식용유를 1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후춧가루는 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래요래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 가시면서 양념장을 만드시면 정말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조림물을 좀 150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리고 새 새씨처럼 자, 가지런히 놓여있는 코다리 위에다가 자, 살포시 양파도 자, 위치를 잡아주시면서 위에다 깔아주시고요. 청양고추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재료를 다 올려주셨으면요. 자, 맛있는 양념장을 고루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는 마지막에 자 끓었을 때 넣어도 되는데 자 마전사는 좀 번거로우니까 자 먼저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래요래 자 코다리를 다 세팅을 해주셨으면요 불은 강불로 켜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코다리 조림이 자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이때 불은 중불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불로 하면 타버려요. 바닥에 눌지 않게끔 자한 번씩만 저어주시면 되겠고요. 중불로 줄여 주셨으면요. 자, 뚜껑을 덮고 한 20분 정도만 중불에서 자,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뚜껑을 여셔 갖고 자, 국물을 위에다가 이렇게 끼얹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 얼추 20분 정도가 된대요. 자, 뚜껑을 열어보고 자, 언제 불을 끄느냐. 무가 제대로 완벽하게 익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간을 한번 보세요. 나한테 간이 약간 싱겁다 싶으시면 조금만 더 졸이시면 되고요. 나는 이 상태가 좋다 하시면 그냥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을 한번 딱 드셔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적당하게 폭잘 익었다. 그러면 코다리 살도 잘 떨어질 거예요. 자, 맛있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가진 자,
후다리도 이렇게 살을 발리셔갖고 무하고 같이 밥에다 썩썩 비벼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자, 가족분들하고 맛나게 코다리조림 응용하셔갖고 즐거운 식사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 였습니다. 구독자님아. 베리굿.